자,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, 아, 이 맛이야, 장작 철판구이집을 가볼 겁니다. 여기는 이렇게 장작불로 해가지고 큰 원형 불판에 고기를 구워주는데, 최근 여러분들 그 전지적 그 참견수점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한번 나왔는데, 저는 여기를 저 작년에 한번 라이브하러 한번 왔었어요. 근데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다시 오게 됐네요. 네. 반찬을 이렇게 식판해 주고요. 물을 세 걸 이렇게 깔끔하게 한 병씩 주세요.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고기 큰 불판에 이게 딱 구워져요. 구워가지고 이제 제 앞으로 해가지고 딱 오면은 제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여기는 뭐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이제 나왔던 곳인데, 여기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라이브를 한번 하러 왔었어요. 보신 분들은 몇 분 기억하실 텐데, 예. 친구랑 여기 한번 라이브 한번 하러 왔었었거든요. 그때 꼭 한번 영상 남기는 걸로 촬영 한번 하고 싶었는데, 거의 한 1년 후에 오게 됐네요. 예. 자, 여기 김치도 이렇게 또 구워주시고. 여기다 이거 가네요, 이제. 자, 김치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콩나물. 콩나물 저렇게 딱 해가지고, 아, 고추랑, 오우, 야. 고기랑 콩나물 고추 김치랑 딱 잡아서 일단 고기 자체가 돼지도 흑돼지인데 고기 자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김치랑 들어가가지고 간이 좀 많이 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게 많이 강한 간은 아니에요. 삼사마니 맛있습니다. 적당히 삼사마니 괜찮네요. 고기랑 같이 했어? 오, 오. 방송 10시간 10시간 장이 된장 느낌인데 색깔이 살짝 까무잡더래요. 아니, 맛이 좀 깊어요, 장. 하나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마늘 또 넣어서 한 사람은 다 가고 되는데, 거기는 꼭 가야 돼. 거기가 내 여행지 사진 그려.
시원하게 소맥한잔 먹고 싶다. 아쉬운 대로 좀 음료수로 좀 달래 보자. 아이고. 저 콜라 하나만 주세요. 아쉬운 대로 술에 대한 갈증은 음료수로 한번 좀 달래 봅시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쉬운 점은 단가를 맞추기 위함은 있겠지만 김치가 약간 좀 대륙김치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뭐 이제 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. 콜라로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회사인인데 나 불러 가지고 나 찍을 일단 조합 자체가 훌륭해요, 여러분들. 콩나물, 고추, 김치, 고기. 사실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. 거기다 마늘도 좀 넉넉하게 같이 구워주세요. 마늘도 넉넉하게 잘 구워주셔갖고 같이. 구운 마늘이 들어가니까 좀 더 풍미가 가네. 자, 여러분들 여기는 또 계절 메뉴로 또 열무국수가 또 있네요. 시원하게 열무국수도 이제 좀 느끼함 가실 겸 해가지고 한 그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열무국수도 하나만 주세요. 열무국수 하나 주세요. 네. 불판 안에 있으니까 좀 덥다, 덥기는. 자, 또 시원하게 열무국수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? 와.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?
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네요. 그 일단은 뭐 아까도 이제 먹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 자체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맛이 좋고 열무국수 자체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고 음식 자체는 맛이 괜찮아요.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더워요. 여름에 오셔서 드시기에는 큰 불판에다가 밑에 장작을 또 많이 떼다 보니까 좀 더울 때 와가지고 드실 때는 예, 좀 땀을 흘리시거나 좀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손수건을 뭐 지참하신다든지 좀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실 때 방문해셔가지고 뭐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